해양생명자원의 중심에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새로운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연구동, 전시동, 교육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동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연구동에서는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한 수집, 보존, 관리 및 연구를 통해 해양생명공학 관련 원천 소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본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수장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시동에서는 자원관의 설립 취지와 미래 비전을 대국민에게 홍보하고 해양생물 자원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한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동 로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상징 전시물은 우리나라 해양생물 표본 5천여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생물이 자원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동에서는 차별화된 해양생명 교육을 통해 해양생명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미래 해양생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직원 교육 역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다각적인 전시, 교육활동을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해양생명자원 가치창조의 산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